국보입니다. 그제 6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카이위안, 푸신 등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곳곳에서 달리던 차를 들어올릴 정도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동시에 여러 개 발생해 주택 70여 채가 무너져 내리고 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에 건물 지붕이 종잇장처럼 뜯어지고 자재가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광둥성과 하이난 등 주로 남방 지역의 열대성 기류로 인해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북동부에서도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난 건 기후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당국은 소방대원은 물론 전력회사와 공안 인력까지 투입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랴오닝성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토네이도로 7명이 숨졌는데, 최근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을 비롯한 동북 지역에 호우와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6월 2일 금요일까지 규슈 남부 토카라 열도에서 무려 111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과 주변 노토반도 앞에서 무려 133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 토카라 열도와 이시카와현 군발 지진 이후 과거 니가타 GS 지역과 이시카와 대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 3일은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대지진 경고를 한 바로 그날입니다. 6월 3일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여러 지진학자분들이 하였으므로 오늘 하루는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토요일 6월 3일 새벽 3시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6월 3일 새벽 3시 현재 중국 베이징 허베이성 주변에 almost ASTNR, 즉 정체 중인 상황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고기압이 보이며,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름을 보면 이동성 고기압이 오늘 오후에는 중국 산둥반도 정도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은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디의 유럽 중기예보센터를 보시면 내일 6월 4일 중국 중부지역 상하이로부터 강수대가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강수대는 서해를 통과하여 6월 5일 오전에 제주도와 남부 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후 강수대는 6월 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본 큐슈 지역 중부와 남부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미국 기상청도 비슷하지만 유럽과의 차이점은 6월 5일에서 6일 현충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1일 일요일과 12일 월요일 사이에 3호 태풍 구초리 중국 남부 해상에서 그리고 4호 태풍 탈림이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상할 것으로 유럽과 미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괌 인근 해상에 98더블 열대요란이 발생하여 추적 감시를 시작하였습니다. 2호 태풍 마하르가 일본 오키나와를 벗어나 일본 본토 남쪽 먼 바다를 향해 소멸하고, 즉 온대 저기압으로 곧 변질될 전망인데,
또다시 열대요란 98W가 나타나면서 3호 태풍 구철이 곧 발생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열대요란, 즉 태풍의 씨앗은 태풍이 되지 않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2년 6월 중순, 현재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12년 그 당시에는 4호 태풍 구철과 5호 태풍 탈림이 발생을 하여 둘 다 남해상으로 북상하였으며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4호 태풍 구철은 2012년 6월 19일 저녁 무렵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한 뒤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으며 5호 태풍 탈림도 6월 22일에 한국 제주도 근처까지는 접근을 하였으나 한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 남쪽 해상으로 진출하여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2012년과 2023년 같은 이름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구철과 탈림은 과연 2012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영향을 안 주고 일본에 상륙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